그 벡터 이제 한번 개념을 잡아봤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처음 배우는 거라 조금 이렇게 어렵다, 좀 생소한데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1번 문제부터 봐볼까요? 자, 필수 개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EF에서 벡터 BF의 크기를 구하여라.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이 BF의 베스트 프렌드인가요? 네. BF의 크기에 벡터 BF 아우. 혼자서 개그해 놓고서 아직어개 놓고서 당황했어요. BF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 라는 걸 물어본 거고요. 됐죠? 한 변의 길이가 1이래요. 여기가 1이네. 1. 정육각형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요거 어떻게 구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죠. 길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요, 이 삼각형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말 안 했어도 보였을 거예요. 요 삼각형 위에. 그죠? 이 그지 같은 도형보단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이 깔끔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이 길이 알고 있고 1이라고, 이 길이도 알고 있어 1이라고. 노란색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일반 직각 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잖아요. 이런 편하게 표현할게요. 그지 같은 삼각형이 나오면은 변의 길이가 더 많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코사인 법칙. 또 코사인 법칙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요. 여기 A, B, C 이렇게 끼인각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렇지 그렇지 계속 불러.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이게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뭐라고요? 코사인 법칙. 아주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그죠? 코사인 법칙. 그리고 이런 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니까 얘를 이용해서 그대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선생님아, 여기 1이고 1이고 이 길이 구할... 어머! 끼인각을 모르겠어요. 저 끼인각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중심이 딱 있을 거고 원땡이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왜일까? 육각형이라면서, 정육각형. 그죠? 그러니까 한 바퀴가 360도인데 6등분 하면은 66에 36, 여기가 6도, 60도고 60도고 같고 같고 여기 60, 60 정삼각형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120도라는 걸 알아내도 되고 외곽을 이용해서 해도 돼요. 외곽. 알았죠? 외곽이라 하면은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정사각형이 있으면은 평행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이걸 내각이라고 하고 얘를 외곽, 바깥쪽에 있는 외곽이라고 하거든. 이 외곽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요, 어떻게 말해줘야 참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래, 그냥 정다각형, N각형이라고 하잖아? 내가 방금 전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아, 얘 설명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알았죠? 뭐냐면은 정 N각형이라고 한다면 한 외곽은 360도를 N으로 나누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360도를 육각형이니까 6으로 나눠봐. 그럼 몇 도 나와? 60도 나오죠. 그래갖고 얘는 60도가 될 거고 360을 6으로 나눈 거야. 60도가 됐고 여기 몇 도가 된다? 120도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각은. 외곽을 이용하면 내각을 조금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알았죠? 여러분 정삼각형의 한 외곽 360을 3으로 나눠봐. 삼각형이니까 120도. 그래서 여기가 80도인 거야. 어허, 그렇구나. 그리하여 여기가 120도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구하고 싶은 얘를 x라고 잠깐 둔다면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x제곱은 요 길이 1제곱 더하기 요 길이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120도 요렇게 되는 거고요. 코사인 120도만 알면 되겠네. 그래갖고 이 코사인 120도는 불러요. 빨리 기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2 빼기 2 곱하기 두근두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맞춰서 기뻐할 걸 아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얘 모른다면 어떡할까? 제가 가서 뒤통수를 때릴까요? 꼭 알아야 돼요. 알았죠? 수학 1 삼각함수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거고 수학 수학 약분 될 거고 풀풀 될 거니까 x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네요. 1이잖아. 그래서 이 길이는 길이니까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돼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는 몇이다? 루트 3. 그래서 BF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입니다. 라고 1번 문제 깔끔하게 풀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로 우리 넘어가 볼까요? 자,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는 2이고 각 B는 90도이고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C 그림을 그리고 있죠, 저 계속. 그렇죠? 여기가 2이고 뭐야? 여기 90도인데 이상하잖아. 다시 그릴게요. 수정하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딱 수정하는 거죠. 여기 A, B, C 90도인데 이 길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는 30도. 어머, 그림 잘 그렸어요. 그렇죠? 30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30도, 90도 여기 몇이야? 60도가 될 거고 우리가 사랑하는 369 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3대 2 길이에 의하여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긴 뭐야? 2루트 3 이건 몇이에요? 4라는 건 알고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이걸 해석하냐 못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PB벡터랑 PC벡터랑 더했더니만 0벡터가 나온대. 이 말은 이거 아닙니까? PB벡터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PC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즉 PB벡터와 PC벡터는 역벡터 관계에 있다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더해서 0벡터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면 절대 안 나오죠. 평행사명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무슨지 알아요? 아니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더한다고 친다면 평행사명 때문에 의하여 이 벡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0벡터가 아니라고 길이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0벡터가 나올까? 그렇죠. 반대 방향. 읽어보세요. 역벡터 반대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이면서 같은 크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하여 이 B와 C는 정점, 정해진 점이잖아요. BC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같은 크기를 가지면서 반대 방향이 될 수 있는 건 이 점밖에 없다고요. 이거 뭐라고 그래? 둘의 중점. 여기에 P가 위치해야지 PB 벡터 너와 PC 벡터 너를 더하면 0 벡터가 나옵니다. 아, 여기가 P구나를 해석만 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는 껌이에요. 끝났잖아요. 뭐 구하래요? PA벡터의 크기를 제곱하래요? PA벡터는 여기가 PA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PA 이거의 크기를 구하라니까 이 길이 구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E 2루트 3이니까 여긴 몇이라고 쓸 수 있어? 루루 3.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4에다 3도 하면 7. 루트 쉬면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핑크색의 길이는 루트 7인데 크기를 제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7이다. 3번!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사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3번. 뭘까? 교과서 문제죠, 교과서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에서 이 길이 2래요. 정삼각형이고요. 세 변 AB, BC, CA의 중점. 이 길이,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저 길이, 저 길이. 갓대, 중점. DEF라고 했을 때 모두 구하여라. 뭘? BD 벡터와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해달래요. BD 벡터 표시해볼까? BD, 바다. 바다 벡터 어딨어? BD. 이겁니다. 같은 벡터를 뭐라고 그랬어요?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 그죠? 크기와 방향이 같은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오! 다 DA 벡터. 여기 여기다 써요. 이런 건. DA 벡터. 선생님, 같아요. 또 있잖아, 또. 이거랑. 또. 요거, EF. EF 벡터. 이렇게 발음을 세게 한 거니, EF에.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없다 없다. 2번으로 넘어가요. DF 벡터 표시해볼까요? DF 벡터는 D야 D야 어딨니? 어딨어? 여기 있다. F 이거
이 벡터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인 벡터를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 아니고 길이는 같으면서 반대 방향 벡터 구하라는 거니까 구하면 되잖아요. 이거. 이거 아니야? 이렇게 2B 벡터. 또요, 또. 그렇죠, 그렇죠. 이 C 구웠어? 그래요. C 벡터. 끝이네. 그렇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니까 끝.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좀 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 있지? 정답 저거 하나 놓쳤다. 이런 애 있을 거 아니야. 뭘 놓쳤어요? 맞아요. DF 벡터랑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다른 벡터. FD 벡터도 있어야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알았죠? 아 이거. 아 요거요.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그쵸? 그래갖고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요. 진짜 겁니다. 껌. 엄마가 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꿈. 그렇죠. 정담 선생님이 꿈을 꾸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알았죠? 어? 아이고. 가자. 분으로 시작해서 배로 끝나는 분배 법칙. 6A벡터 더하기 4B벡터. 분으로 시작해서 배로 끝나요. 그렇군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6이지. 6A벡터 플러스 3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벡터는 A벡터끼리, B벡터는 B벡터끼리 연산해볼게요. 실수배, 수학, 수학. 0벡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0벡터 더하기. 그죠? 4B랑 3B랑 더하면 7, B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7, B벡터라고 쓰면은 끝. The end. 껌이죠? 다음 문제로 바로. 어우, 이거는 조금 살짝 어려운 껌. 뭐라고 할까? 껌. 그래도 껌. 해볼까요? AB 벡터로 X 벡터 더하기 EY 벡터를 표현하래. 그러면 X 벡터가 AB 벡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알고, Y 벡터가 AB 벡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안다면, Y 벡터를 두 배 한 다음에 X 벡터를 딱 더하면 답 나오잖아.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자랑스러운 학생들이에요. 주입식 교육의 성공 사례들이잖아 우리가. 어? 아니에요? 딱 이거 보면은 삘이 꽂힌다고. 야 이거 봐. 연립하고 싶다 이런다니까요. 연립하고 싶다. 야 안 되잖아. 안 사라지잖아. 소거법이 안 되잖아. 위에 걸 두 배 해. 그러면은 2x 벡터. 아직도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다. 어, 무섭다, 나 그럴까봐. 그거 됐고, 얘네들을 병변 뺄 거야. 빼. 빼면, 빼요. 마이너스 y벡터는 빼라니까요. b벡터 마이너스 2a벡터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므로 y벡터는 마이너스 얘부터 쓰자, 2a벡터 얘 쓰자, 마이너스 b벡터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y벡터 구했죠. 뭐 하면 돼, 이제? X벡터 구하면 되고, Y야, Y야는 누구니? 여기 빠져! 이렇게. 빠뜨리고 싶은데 빠뜨려요. 이거 빠뜨리면은, X벡터 더하기 3. Y, 넌 누구야? 난 2A-B야. 여기다 넣을 거고, 2A-B벡터. 이렇게 열정적으로 푸는데, 틀리면은 대망신이잖아요. 정답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이렇게 딱 보고 있으세요. 알았죠? A벡터 이렇게 될 거야. X벡터는, X벡터야. 암산해볼까? 6A벡터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6A벡터니까 A벡터랑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5A벡터가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B벡터인데 이렇게 쫙 넘어가면은 플러스 3B벡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X벡터 알았고요. Y벡터 알았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 더하기 2Y벡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X야 너 누구야? 나는 마이너스 5A벡터 더하기 3B벡터예요. Y야 너 누구야? 나는 뭐냐면은요, 여기 구해놨어요. 이 A벡터 마이너스 B벡터라고 구해놨으니까 이 A벡터 마이너스 B벡터라고 쓰시면 되고, 이거 분배법칙으로 잡이래. 답을 이쁘게 내면 돼. 암산해! 마이너스 A벡터. 암산하라니까. 플러스 B벡터. 그러니까 B벡터, 이거 여기 있나? 어딨어요? 2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잖아요, 여러분.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여러분, 지금은 앞서 배운 개념을 익숙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그 교과서에서도 요구하고 저도 요구하는 이 기본을 탄탄히 하자.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하자는 중요해. 아, 이거는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 스키를 타는데 뭣도 모르고 기본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기본이 뭐예요? 쓴다. 스키를 타려면 멈추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쓰고 내려가고 멈추는 법을 배우고 A자를 만들어서 잘 스톱하는 법을 배우고 탔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요. 근데 고딩 때니까 쓸데없이 용기만 많아가지고 이 여기서 막 내려왔다. 엄청 위험한 짓을 한 거죠. 이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얘는 이게 뭐라 그래? S자가 안 된다고. 스키도 S자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 바보 정당 이것도 안 되면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다음날 아파서 스키장 2박 3일로 갔는데 하루 타고 더 이상 못 타고 하도 넘어져서 욕심만 앞섰던 거예요. 그런 꼴을 면해야죠 우리는. 그렇죠? 뭐가 탄탄해야 돼?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쑥쑥쑥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 벡터도 잘하는 방법은 지금 하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말고 완벽하게 아 구구단처럼 몸에 아예 체화가 돼서 샥 펼쳐지도록 하면은 어려운 문제도 잘 풀린다 진짜. 믿어요 그거는. 알았죠? 해볼까요? 다음을 간단히 하래요. AB 벡터를 하기 BC 벡터를 하기 CD 벡터래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 기억나? 덧셈 벡터야? 똑같잖아요. 그러면 슥싹 뿅!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C 벡터라고 쓸 수가 있네. 거기에 지금 CD 벡터가 더해져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보이죠? 슥 싸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렇죠. AD 벡터라고 쓰면 되겠네요. 끝.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벡터의 합. 어머 또 나왔어. 반가워요. 쓱 싸 쓱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B 벡터 빼기 AB 벡터인 거잖아요. 똑같은 거 뺐으니까 수학 몇이야? 0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이제 넘어가세요. 넘어갔지? 넘어갔으면 안 됐다고. 여러분 0 벡터라고 써야 돼요. 알았죠? 벡터에서 벡터를 빼서 0 벡터라고 해야죠. 0이 뭡니까? 알았죠? 기본을 탄탄히 하자.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두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쉴 거예요. 알았죠? 오늘은 그 2차 곡선에 비해서 좀 개념 연습 문제가 많아. 알았죠? 그래갖고 우선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넘어가야 돼서 첫 번째 문제풀이와 두 번째 문제풀이가 조금 문제량이 많다는 걸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알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고요. 평행사변형이래요. 그랬을 때 OA벡터는 A벡터라고 하자. 여기 A벡터라고 돼 있어요. 이 벡터. 그죠? 그리고 OB 벡터는 B 벡터라고 하겠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하세요. 얘는 좀 별표치고 연습 좀 잘 합시다. 알았죠? 연습 잘하기. AB 벡터를 표현하래요. AB 벡터. 이 벡터 표현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그냥 딱 보자마자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다고요. 선생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A 벡터를 거꾸로 가고 마이너스 A 벡터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B 벡터 답이에요. B 벡터 빼기 A 벡터 맞잖아요. A 벡터는 시점, 종점이 이건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A 벡터의 역 벡터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니까 B 벡터 그대로 가면 된다고. 맞아? 괜찮죠? 안 어렵잖아.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BC 벡터. BC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라고 했으면은 이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이번엔 좀 다른 느낌. 그죠? 얘야, 시점은 O로 해서 여러분, 종점에서 따라해. 시점을 뺀다. 이거 표현할 수 있다고. 아까 전에 벡터에 뺄셈. 야, 까먹으면 어떻게 볼 수?
이거 같으면 으악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AB 벡터 알았죠? 시점에서 종점을 뺀다. 시점에서 종점을 뺀다. 시점에서 종점을 뺀다. 그래서 OB 벡터가 여기 있는 거고 B 벡터 OA 벡터가 여기 있으니까 빼기로 해갖고 B 빼기 A 벡터라고 하면 됐었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시점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돼? O 종점에서 OB 벡터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OC 벡터를 표현을 못했잖아 지금. 그죠? 조금 어렵잖아. 그래도 해봐. OC 벡터가 요 벡터죠. A 벡터를 역벡터한 거잖아. 그죠? 뭐라고 쓰면 돼 얘는? OC 벡터는. 그렇죠. 마이너스 A 벡터. 빼기. OB 벡터는 뭐야? B 벡터. 이렇게 해도 돼. 쉬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근데 방향만 다르잖아.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근데 이거를 BC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잘 봐. 한번 선생님 삥 돌아가 볼게. 봐봐. 한 번만 해보자. 잠깐만 봐봐. 이 BC 벡터를 이렇게 해볼게. 열로 갔다가 열로 갔다가 이렇게 갔어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 집에서 출발해서 문방구에 들렸다가 친구네 집에 들렸다가 학교로 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죠? 집에서 학교로 간 거잖아. 그래서 이 벡터를 한번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은 B 5 벡터니까 마이너스 B 벡터요. 근데 이것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DC 벡터만 표현하면 되는데 DC 벡터는 AB 벡터랑 동일하잖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와. 그래갖고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쓰는 거라고. 그러면은 벡터의 연산에 의하여 마이너스 2B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쓸 수가 있고 수학 계산돼서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똑같은 벡터가 나온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도형에서 누군가는 툭 보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좀 돌아갈 수도 있다고. 근데 이것 저것이 자유롭게 아무렇지 않게 펼쳐질 수 있을 정도로 기본을 닦아야 돼요. 무림의 고수 무협지를 보면은 맨날 물만 기르고 맨날 줄넘기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권투 복싱 배우러 가면 맨날 줄넘기 시킬걸? 기본이 중요하다고요. 알았죠? 민첩성.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진짜. 8번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8번으로 갑시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별표 3개 그대로 갖고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에서 세 대각선 AD, BE, CF의 교점을 O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O라고 하고 AB 벡터는 A, BC 벡터는 B, CD 벡터는 C라고 하자. 다음 벡터를 ABC로 표현하래. AE 벡터래요. AE 벡터 이거 야 이건 E가 아니고 F야. 그죠? 요 벡터 표현하래요. 그러면은 시점에서 종점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시작 잘 유지해주고 끝나는 점 종점만 잘 유지해주면 된다고. 띡딱딱 이렇게 가도 되고 띡띡띡 이렇게 가도 되고 띡띡띡띡 이렇게 가도 되고 디디디디 이렇게 가도 된다고. 됐죠? 끝났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가면 되는데 선생님 A에서 E로 가는데요 맨 처음에 A 벡터만큼 가. 여기다 쓸까 그냥? A 벡터만큼 가세요. 이야! 그쵸? 그 다음 B 벡터 가세요. 뭐야? 겉으로 삥 도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D까지 가주세요. 그래? 씨. 나 현재 여기까지 왔어. 이거만 가면 되잖아. 근데 얘랑 얘는 평행인 거 아시죠? 근데 방향은 달라. 이게 A 벡터면 이게 A 벡터인데 이렇게 된 거니까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A 벡터야. 수학 사라져서 다 뭐라고 하면 돼? B 벡터 플러스 C 벡터라고 하면 된다. 어머, 너무 재밌잖아요. 거의 그림 공부하는 느낌? 어? DF 벡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DF 벡터. 해봐, 얼른. 저를 멈춰요, 이렇게. 해봐, 얼른. 너무 쉽죠? 이미 답 나왔죠? 여러분, 이거. A 벡터와 평행한데 방향은 달라. 마이너스 A 벡터. 요거. 아유, 이거 삐뚤어졌어. 얘랑 평행한데 방향은 달라. 마이너스 B 벡터.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시죠? 안 어렵잖아. 근데, 이거 삥 돌아가도 된다고. 삥 돌아가 볼까? 어떻게 돌아가 볼까,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고.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볼게. D 벡터죠. DF 벡터.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 C벡터에 역벡터 반대 방향. 요거는 누구랑 평해? 얘랑 평해하는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벡터. 또 요따만큼도 마이너스 A벡터 이렇게 된다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ABC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이 벡터는 지금 마이너스 이 A벡터 빼기 C벡터라고 해도 된다고. 됐으니까 답이 다르잖아 이러지 말고. 응? 그럼 지금 뭐야? 그래도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C벡터를 AB벡터로 한번 표현해보면 되잖아 여러분아. C벡터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간 거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C벡터는 잘 봐. 일로 가는 거 마이너스 A벡터, 일로 내려가는 거 플러스 B벡터라고 쓸 수 있지. 여기다 넣어. 그러면 이것도 답인데 마이너스 2A벡터. 여러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째려봤을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싹싹싹 하면 되죠. 2A벡터 플러스 A벡터 마이너스 B벡터 해가지고 수학 마이너스 A벡터 마이너스 B벡터 이렇게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갖고 여러분 벡터의 기본에 대한 연산에 대한 지금 문제를 했는데 뒤에 두 문제 있죠. 저건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알았죠? 꼭 연습하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 봐요.